드디어 완전체로 연습이구만. 서다 뭐 안 되는 거 있어 바로 말해줘. 돌고이지. 어. 아니, 이거 지금 3번 오니까. 이거 이거 이거. 내려왔네. 어 내려왔네 뒤에서. 딴템이다 이거. 얘네 넓다. 아니 아니 다른 팀이야. 아마도 다른 팀이고. 이거 다른 팀. 봐봐 이거 알려줄게 일단. 들어간다 상대야. 집 들어왔어. 나이스. 한발 한카팔. 아. 핑 다시 찍어줘. 안 찍겠어. 아 핑 찍다가 아씨. 아니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내려와. 빠져 이거 빠져. 아 못 빠지겠다. 죽었다 이거. 아니 소외양보라며. 아니 이게 또 내 탓이 되는 거야? 알아봐야 된다고. 다 형 한쪽 단면만 아니라. 아니 아 여기까지 하죠. 아 아니,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나 잘못해서 생각 1도 안 해 진짜로. 아 일단 여러분들 제가 약간 좀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빡중한 거 제가 스크림을 했는데 빡중한 거 제가 스크림 도중에 이렇게 빡중한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진짜 이거는 진짜 진심 담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어제 스크림 참여해주신 배그 BJ들까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고 진짜 죄송합니다. 그분한테는 제가 사과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어제 자면서도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이거는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가지고 내가 이거 다시 보기를 돌려봤는데도 너무 분통해. 너무 화가 나. 제가 약간 지금 편도염인데 제가 오늘 목에 피가 나오더라도 제 이 억울함을 약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오늘 같은 경우는 태연이가 여러분들 태연이가 약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태연이가 진행을 하고 약간 좀 심신미양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좀 앉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서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선서 제가 마냥 거짓 색안경을 쓰고 할시. 500시간 노방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시간 네? 노방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짓 없이 하면 되잖아 여러분들. 진짜로 거짓 없이. 그건 좀. 자 지금부터 2020년 5월 7일 개포 짜장법원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건 번호 제1호 이성태와 벤츠의 스크림 도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자 저희가 동영상으로 각자의 시점을 가져왔는데 서로의 말을 끊거나 이제 진술 중에 진행자인 제 말을 무시하면 제가 3분 동안 끝에 용을 붙이는 용용체를 쓰도록. 용요? 네, 용이요. 말 끝마다 뒤에 용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4번에서 시합하고 있어. 4번 한 명 보였어. 2번도 비음. 2번도 잘 좋네. 성태형 1번 들어가. 1번 끝에. 어디? 끝집에 정확하게 1번 핑에다 1번 주차장 안에다 차 넣어놓으면 돼. 오케이 내 1번 들어갈게. 수피가 원통 올라오고. 아야야 성태형 그냥 원통 올라오고 수피가 1번 들어가 그냥. 오케이 원통 갈게. 자 원통으로 선도해서 원통 위험할 것 같다 싶은데 이동해도 돼. 아 오케이 확인. 그럼 나 투 준비. 내가 보다 갈게. 원통할 수 뭔데 이거. 성태형아 나 사이 차 막았다 저기 내려오는 거. 니 어디에 방아? 선생님 오토바이 소리 아니었어 방금? 선방? 어디? 아니야? 몰라. 난 못 들었어. 나 못 들었어. 누구를 씨발 따라 부르면 안 돼. 아 그러면은 아 쟤네 방금 다 막았어. 막 공장 막았어. 나 오통 갈게. 아 맞다 올라오진 않네. 안 올라. 이거 성태가 살아야지. 아 뭐야 여기 올라왔네. 아이가 저걸 보라고 따놨는데 아니 보내놨는데. 선생님 그냥 빠져도 돼 이거. 빠져 이거 빠져. 아 못 빠지겠다. 아니 소외양보라며.
아니 1도 내 탓이 되는 거야? 다 먹어야 된다고 다 형 한쪽 단면만 아니라 쥐어는 씨 공소남북인데 왜 공소 따먹고 있냐고. 일단 제 입장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저는 일단 사람을 존나 밑으로 깔고 봐 존나 이게 깔아 뭉개면 안 되는데 나 무시를 존나게. 제가 어제 이거 때문에 약간 더 터진 거 같아 얘들아. 형들 나는 이때까지 꾸역꾸역 다 참아왔어. 벤츠 처음에 스크린 한 대로 돼서 존나 쿨해가지고 하는 존나 팀에서 하면서 그거 씨발 대단한 거야. 거기서부터 터진 거 아니야. 계속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일단 배그에서 진짜 신인 줄 알아. 진짜 가신 줄 알아. 가 GOT. 제가 벤츠가 배그에서 사과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아니 잘하는 거 알아. 벤츠 잘해요 여러분들. 벤츠 너무 잘합니다. 아 그래도 잘못된 부분은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는데 근데 밑에 사람은 아 내보다 못하는 새끼네? 내보다 못해. 아 난 이래 말 안 들을 거야.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저 선은 그래요. 저 선은 그렇습니다. 저 선은 그렇는데. 아니 근데 저는 잘못된 부분은 약간 잘못된 오더는 약간 좀 아니라고 하고 약간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 근데 이분은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벽이라니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어? 여기 계신 성태씨 말고 나머지 아홉 분들은 아마 제가 사과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제가 오더를 족같이 못하거나 용신 같은 오더를 하거나 잘못된 오더를 해서 우리 팀을 전멸시켰을 때 저는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들어갑니다. 성태 씨. 도대체 혹시... 누구한테 사? 당신보다 못한다고 아니... 생각하는 사람한테 사? 아, 성태 씨. 그... 말 끊으면 안 됩니다. 말 끊으면 용 붙이셔야 됩니다. 네, 저 지금...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경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고. 저는 분명히 제가 못하면은 깔끔하게 인정하고 사과합니다. 저 2부할 때 보셨지 않습니까, 성태 씨? 서든하면서 하루 왼종일 대가리 잡았어. 이분은 당신이 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고 배그에서 그런다 배그. 이분은 왜 나 개생겨. 동수. 아 이거 경고 누적으로 용 형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3분 아, 뒤에 말끝마다 용 붙여야 됩니다. 아 일단 벤츠 저는 배그에서만 하는 거라고요. 용 배그에서만. 아니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 선생님 그 네. 디코로 그러면은 벤츠한테 진짜 그 진심어린 사과 그거 받아본 적 있으면 디코 켜주세요 지금. 벤츠 배그로입니다. 배그로 2부 말하는 거 말고 벤츠님에게 배그로 용 2부로 용 2부 이런 거 말고 배그로 용 잘못된 오더로 이제 진정어린 사과를 받은 적이 있다 하는 지금 참석자분은 마이크 잠시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세요. 아니, 뭐 그러 아니 그렇게 한다고 켜겠습니까? 근데 어용 예. 네 블랙호크님 저 들어봤어요 용.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벤츠가 참 역같은 오더하거나 네네 그 혼자 갑자기 뒤져버리면 네 벤츠 사과합니다. 아 그렇게 하면 구독 안 해주세요. 안돼 구독. 어? 누구의 잘못도 없어. 근데? 성태가 잘못 그냥 차돌이 들린다고 했는데 오토바이 좀 안 봐준 거. 뭐 오토바이 뭔데? 성태가 나서 본인이 불렀어. 분명 본인 부른 거야. 근데 인지조차 없다고 했어. 봐봐 여기 차에 존나 집중한다고? 인지 자체를 못해 씨. 못 들었어 내가 보기에 절대 못 들었어. 여기서 끝 그냥 성태 잘못 했어 끝. 봐달라고 해서 차 소리 난다고 했는데 안 본 거. 왜냐면 건너편에 차에 존나 정신 팔려가지고. 골! 잠깐만요 저도 이제 이걸 이 장면을 어제 라이브로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 장면을 라이브로 보고 있었는데 이제 피오님이 저 얘기를 하고 네 벤츠님 입장에서도 이제 네.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봐도 너무 프로의 시점으로 오더를 했다 네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장면이 여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저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고 시청자분들도 보셔야 됩니다. 그건 또 제가 가해자로서 좀 얘기를 풀어도 됩니까? 네네 그 오토바이의 본인으로서 예, 예. 네네네 아 근데 제가 딱 봤는데 영상을 제가 한 두세 번을 봤습니다. 네. 봤는데 일단 성태 형님의 잘못은 100%는 아니고 네? 이게 오토바이를 인지를 한 석형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 한 5대5 정도? 이제 석형이 이제 오토바이를 최초 발견했죠. 그러니까 성태 형이 못 본 거는 서해안을 봤기 때문에 못 보긴 했어요 일단은. 근데 네? 소리는 석형이 일단은 들었어요. 그럼 석형이 이제 성태형 여기 봐봐 원통인 것 같은데 하면서 조금 계속 성태형한테 요구를 하건가 아니면 석형도 깨름직하면 애초에 성태형이 모른다고 했으면 그냥 진짜 모르는 거야. 깨름직하면 안 올라갔으면 됐어. 그리고 벤츠도 나지막하게 아 그럼 내려와 이랬어. 분명히 그 영상에도 담겨 있습니다. 아
그럼 내려와 이랬는데 그냥 올라갔어요 둘 다. 그러면은 둘 다 잘못이 있겠죠. 성태형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벤츠는 성태형만 지랄해.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왜 석형도 네. 잘못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운드를 들었는데 인지를 했는데 그 석형이랑 벤츠랑 둘 아 벤츠래 성태형이랑 둘이 놓친 건데 이거를 성태형한테 동상 한 곡 다 봐야 돼 개새끼야 이러니까는 야 이 새끼야 이러니까는 성태형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이거를 다 봐줘야 되나 나는 팀에 그래도 높아봤자 3티어 아니 2티어인데 높아봤자 2티어인데 1티어 두 명에서 이게 중간 다리도 있고 했는데 이걸 내가 다 해야 되나 이게 좀 억울할 만한 상황인 것 같긴 해.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나는 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건 벤츠의 잘못이지 않나. 벤츠의 잘못이다. 한마디만 해도 되나요? 계속 한마디 합니다. 말하세요. 제가 성태형한테 뭐라 하는 이유는 죽고 나서 성태형만 나한테 뭐라 하니까입니다. 뭐 끝이. 죽고 아니, 나서 성태형이 저한테 제 탓하지 않습니다. 저 양반만 제 탓을 해요. 그래서 저 말투를 다시 한 두세 번 돌려보시면 자 근데 이제 창구인 이 새끼한테 뭘 말하냐 에휴 이 새끼 저 창구인 분들 이제 잠시만요 아니 평소에 그 당신의 말투가 아니라 이 새끼를 그냥 포기했다는 그런 말투로 좀 멸시하듯이 말했어 그냥 사람 그러니까. 자체를 존나 밑으로 깔고 본다니까요 잠시만요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네네 스타일님 말씀해주세요 뭐 둘 다 잘못했지만 저는 큰 쪽은 약간 70대 30으로 벤츠가 잘못했다라고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이유는 뭐죠? 일단 성태형이 게임을 터트린 거는 게임적으로 터트린 건 팩트예요 근데 그 오토바이를 못 볼 수는 있어요 그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봤을 텐데 그래서 못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벤츠의 잘못이 뭐냐면 이제 게임 중에 보통 피드백을 잘 안 합니다. 게임 중에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건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고요, 팀원들이. 그리고 이제 저 벤츠의 드립이 저는 정말 참신했던 게 저 드립을 듣고 이 정신 차릴 수 있는 새끼들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저니까 참. 이미 저 게임 중에 지구는 동서남북인데 저 저세상 피드백과 세상이 바뀌었다는 저 작 같은 드립은 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이 공감이 되고 근데 물론 게임은 성태형이 터뜨렸지만 저 드립은 아주 X같은 드립이라서 재판장님 논점을 흐리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문제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말투 뭐 네, 재판장님 저 한마디만 제가 화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투 때문에 화나서 빡종한 거 그거 그 사건 자. 아닙니까 자. 이 미라마만 따지고 보면은 저는 태우가 아니라 성태형 잘못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네. 그 자리가 어렵다는 자리인 거는 모든 BJ분들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태형도 거기에 숙기가 있던 자리에 대해서 차가 들어왔던 것도 자기가 본인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거기에 있던 인원이 어디에 가는지에 대해서 가는지에 대해서도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콜을 하죠. 성태형이랑 그 저랑 사이에 소리 들리지 않았냐?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짜 화면에도 보이긴 했었어요. 그 오토바이가. 그 오토바이를 어떻게 봅니까? 끝까지 다시 물어보세요. 말 끝이 맞아요. 말 끝이. 근데 이게 아다리가 좀 안 맞았어요. 형이 맵을 키는 도중에 이게 아다리가 안 맞았었기 때문에 제가 콜을 했었을 때 그때 살짝만 봤었더라면 무조건 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 맞아 맞아 그거 인정 네, 그거 아 형도 인정하시잖아요 이거 네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 형이 잘못됐다고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측을 하죠 아 여기 올라온 거 아닌가 하지만 그쪽으로 아 그 창고 쪽에서 올라오는 동선은 성태형 자리에서 무조건 보여요 진짜 화면 조금만 돌려도 무조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태형이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을 절대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추측하는 거죠 아 저기에 올라올 수도 있고 못 올라왔을 수도 있겠다 근데 성태형이 모른다고 하죠?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죠 그러면은 이것도 나는 성태형을 믿고 가는 거고 모른다고 했지만 제가 그렇게 플레이를 해야지 아 이거 안 돼 성태형 못 믿겠어 아 씨 안 가 그러면 이러면은 성태형이랑도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뢰 잃었어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서 확인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말해도 되나요? 아니요 지금 예 존경하는 BJ 배심원 여러분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선수의
입장에서 변호를 좀 해보자고 합니다. 아, 일단 게임 내부적으로 보자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벽 대 벽입니다. 답이 없어요. 배틀그라운드는 답이 없는 게임입니다. 답을 찾아가는 게임이지 정답이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석이 워크를 만나서 반속으로 잡아버렸으면 베스트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AWM으로 유선율을 잡아서 확킬을 했으면 성태님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외적으로 보자고 생각을 합니다. 자, 5월 4일부터 보도록 하죠. 저녁 6시 52분부터 2시 50분, 5월 5일 2시 50분까지 거진 8시간 동안 신성태님 방송을 했습니다. 오전 그리고 오전 10시에 바로 일어나서 오후 3시 20분 동안 거진 5시간 동안 또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5월 5일 밤 10시에 아침 7시까지 상류세환 상류사회 9시간 방송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 김성태님의 컨디션과 그리고 평소 방송 시간을 따져봤을 때는 솔직히 저는 100%의 시각과 청각의 컨디션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점을 빌어서 일종의 심신미약 상태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제 컨디션을 발휘했다면 그 원통에 올라가는 블랙홀을 볼 수 있었겠죠. 제대로 된 김성태의 컨디션이었으면. 그래서 아쉽게도 이 오더는 정말 정확했지만 이 김성태님의 그 컨디션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그런 것들까지 고려했던 오더가 있었어야 된다. 그래서 아니, 지수부 형님 말씀 이거 오더가 좋겠다. 저는 일단 성태 씨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게임 쪽으로 봤을 땐 성태 씨는 터진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성태 씨가 말투로 썩이 나갔다고 하시는데 벤츠 말투 멋 같은 거 시청자 BJ 다 알아요. 근데 그거 감안하고 들고 가셨잖아요, 벤츠를. 맞죠? 심신미약 상태잖아요. 근데 그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말투 때문에 썩이 나갔다. 어, 이 말투 너무 집같다. 이렇게 말하시면은 벤츠가 뭐가 됩니까? 네? 아, 나는 뭐지? 벤츠랑도 게임 많이 해보고 성태랑도 게임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근데 벤츠가 게임 중간에서 저렇게 피식피식 웃으면서 저렇게 말하는 것도 좀 처음 보고 약간 게임 내적으로 성태랑 때문에 터진 게 맞아요. 네. 그 시야를 계속 봐달라고 했는데 안 봐준 것도 있고 한데 그 벤츠 그 말투 때문에 성태랑이 그 석이 나간 거거든요? 어, 제가 생각할 땐 일단 벤츠 잘못이 맞아요. 벤츠 잘못이다. 얘들아. 네, 근데 이게 조건이 하나 붙어요. 네. 만약에 가난이 죄면 성태 형도 죄가 맞아요. 왜냐면은 자기 입으로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성태 형은 일단 확실한 건 얘나 지금이나 변하는 게 없어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근데 벤츠가 성태 형한테 오더를 내린 거는 성태 형은 다 착실하게 임무 수행을 했어요. 맞아. 그 차 내려오던 거 뭐 따브로 쏜 거 그거는 그냥 성태 형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벤츠 잘못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 깔끔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깨박이님. 게임 단면적으로만 봐야 되는데 게임 단면적으로만 본다면은 저도 어떻게 보면 성태 형 잘못이 맞다고 보고 제가 스트림을 하면서. 그 3년 동안 저도 아무것도 하지 마라, 생각 갖지 마라, 뭐 자기 주장 갖지 마라. 네. 이러잖아요. 벤츠 씨가 오더고 회사 A가 회사고 성태 씨가 직원이야. 회사가 까라면 까야 돼. 왜냐, 당신이 여태 벤츠 들고 간 게 어떻게 보면 대회 상금 노리고 우승권 노리려고 하는 거잖아. 배그 BJ 중에 벤츠가 오더 제일 잘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까려면 까는 거야. 어차피 회사가 까려면 까. 게임 전체적이면은 성태가 터트린 거 맞고요. 그리고 자기 눈에, 자기 귀에 들리고 보이지 않아서 인지를 못했어요. 김성태 잘못이 맞다. 근데 그거를 욕을 하면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 생각하나요? 그 김성태가 잘못을 했는데 자기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게임 네. 봤을 때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성태가 인정을 못 하고 쟤는 돼지입니다. 사람만 떨어뜨려요. 정하세요. 판사님.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미라마 사건에 대해서는 8-4로 벤츠님의 잘못이 좀 더 컸고요. 네. 네, 어제 빡종과 네. 시청자분들과 스크림을 대기하는 63명의 네. BJ분들에게 네. 잘못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네. 대가리 박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아주시죠. 아, 저부터 박겠습니다. 맞절 느낌으로 맞대가리 박죠. 아, 싫어요, 그거는. 예. 여쭤볼 거 있는데 이 두 분 오늘 같은 팀 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이거 하고 예, 맞습니다. 화해하셔야 됩니다. 아니, 벤처 씨, 저는 네. 이것만 맞습니다. 저를 약간 좀 너무 무시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벤처 씨. 그리고 아니, 잘못된 오더가 있으면 있으면은 머리 박아야 되는데 잘못된 오더가 있으면 인정을 해줬었으면 좋겠습니다, 벤처 씨. 저도 이게 약간 좀 많이 하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예예예예. 예. 그리고 벤처 씨, 저희들한테 뒤끝 없어야 됩니다. 당신들 기억해두겠습니다.
일단 그 뭐냐 어제 빡총 여러분들 너무 죄송하고 오늘 그 아 오늘이 한다고 그 그 뭐냐 어제 스크림 기다려준 어 또 배급 BJ들까지 너무 죄송합니다. 네네네 너무 죄송해요 진짜로. 앞으로 많은 대회 계속 열고 있지만 많은 대회 더욱더 열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결 박아! 저 어떤 거 이거? 아, 왜 이렇게 짧게 바꾸세요?